팀 7시 여러분의 팀명을 외쳐주세요. 저희 팀명은 마스크입니다. 팀 7시의 팀명은 마스크입니다. 오니까 엄청 떨리네. 오니까 갑자기. 그치 그치. 진정해. 몇 명 오지 여기? 9천 명. 9천 명? 다 차면 9천 명. 와. 야 9천 명? 와 쉽지 않다 진짜. 아 너무 떨리겠다. 너무 부담스러워. 개막식이라고 개막식. 홈 경기 개막식. 성공했다. 제가 이글스 이제 홈 개막 경기에서 애국가를 재창을 하게 되었었는데 진짜로 너무 떨렸어요. 너무 아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니까 이거 둘만 있으니까 애국가 생각밖에 안 난다고. 아 왜 이렇게 이제 와요? 빨리 좀 오지. 에이, 저희 대전까지 왔잖아요. 대전까지. 너를 봤어 난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게 플라스마. 오 신나 신나. 둘 하는 거 봤어? 어? 둘 하는 거 봤어? 어머 우와 뒤에 7시라서 7번 달고 있네 등에. 아 대박. 예! 기재! 해물과 애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가문의 영광이다. 제가 애국가를 재창할 수 있었음에 그 개막전을 빛낼 수 있다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아, 네. 어. 여러분 덕분에 제가 무사히 애국가를 잘 불렀습니다. 저희 덕분. 무조건. 아, 무조건. 진짜 잘했어. 그러게 오늘 또 희재 덕분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형 고맙죠. 또 이제 또 뭉치게 되고. 형 그거 아. 봤어요? 저희 셋이 한 거? 아이와 나이바다? 봤지. 문봉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모이면 예. 문봉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문봉루라고 호는 문봉 뭐 이름을 루고 해가지고. 나는 문봉이가 편하지. 맞아. 너네 울어 때문에. 사실. 엄청. 약간 진짜 실루엣만 봤어. 아 그건 못 볼 것 같아. 형. 맞아. 형 우리 형은 펑펑 울었고. 맞아. 눈물이 또르르 진짜 그때 의외였던 게 난 문봉이가 거의 로봇인 줄 알고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가
갑작스럽게 해체했거든요 하면서 갑자기 우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울길래 그래서 그러니까 우와 너무 편하게 잘했는데 사실 이제 형들이랑 저희가 좀 되게 급작스럽게 팀 해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무대 쓸 수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너무 좋았고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슬프고 그래서 네 그게 진짜 좋았지. 어쨌든 형 때문에 나온 거기는 해. 맞아. 형이 어쨌든 우리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 같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너도 이제 데뷔 전에 회사한테도 물어보고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우는 데뷔해야 되니까 안 되고 또 형도 이제 갑자기 일이 또 많아져가지고 또 안 되고 진짜 그때 아 그럼 우리 못하겠다 하다가 나 혼자 나가라 그랬잖아. 사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음악 접을까? 이러다가 아니다 올해까지만 딱 해보자 전역한 해까지만 해보자 해가지고 나오기로 마음 먹었던 건데 그때 이것도 너가 우리 작업실에 놀러 와가지고 맞아 그치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우리 해볼래? 마지막인데? 나 얘가 엄청 고민했거든 그때 막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을 한 게 진짜 우리는 신의한수였지 맞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하여튼 탑6라니 진짜 뭔가 참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기회가 또 주어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웨이브라는 곡을 선택했는데요 그 힙합 프로듀서 그루비룸님의 노래고요 처음에 솔직히 저희가 웨이브 고를 때도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음역대도 조금 높은 것처럼 느껴졌고 또 중간에 랩 파트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가 랩 파트 가시 아 이게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게임 누구와 나가 끝날 때까지 마치 러시아 룰렛 하늘 위로 올렸다 내려놓기 반복해 수없이 넌 날 잘 알지 난 빼잖아 문제가 무엇이든지 아하 네 잠시만 나와 주실래요? 아 네 네네네 여기 네. 그 조금 박자를 좀 수정을 해서 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게임 게임 그냥 한 음절로 하고요 게임. 네. 그리고 누구 하나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 룰렛 마치를 뺄게요 네, 마치를 아. 빼고 갈게요 누구 하나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 룰렛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게임 누구 하나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 룰렛 하늘 위로 올렸다 내려놓기 반복해 넌 날 잘 알지 난 빼잖아 문제가 뭔데 네, 그 확실히 좋은 거 같고 네. 지금 그 희재 씨가 톤이 네.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소리가 떠 있는데 아, 좀만 네. 눌러서 한번 해볼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게임 누구 하나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 룰렛 하늘 위로 올렸다 내려놓기 반복해 넌 날 잘 알지 난 빼잖아 문제가 뭔데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조금만 더 과장해서 악센트를 줘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게임 누구 하나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멋진 랩보다는 그냥 우리 둘이 소화할 수 있고 우리 둘에게 맞는 랩핑을 좀 진행을 그렇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려고 늘 매 무대에 부담감만 맨날 안고 잘해야지 잘해야지 막 욕심만 맨날 갖고 있고 막 긴장만 맨날 했다면 아 정말 이래랑 마주 보면서 웃고 그냥 내가 정말 무대 위에서 그냥 웃고 즐기자 이젠 정말 끝이고 대장정 마무리니까 정말 즐겁게 하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어서 그래서 좀 무대를 하는 게 좀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엔 작은 그녀를 생긴 것 같아 모든 게 정해졌던 우리 관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I know you feel me 네가 맞춰다 볼 때 Why don't you tell me 어찌로워
속가 꾸려 안 그런 척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 그냥 looking for your eyes 머리 위로 너의 목표도가 날 삼켜도 이렇게 뺀 미스테이크나 해도 난 선택도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래 그 말은 필요 없고 지금부터 난 이 선을 넘어 낼 거니까 이런 날 네가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만 나 몰라 더 있다도록 I'm on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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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멈출 수 하늘 위로 몰려 나 내려놓길 반복해 넌 날 잘 알지 난 빼잖아 넌 제가 못 돼 내 기분 항상 like cocktail 이게 맞는가 싶다가도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파도 위를 오래 탔어 흐트러져버린 중심 위험해 보여 눈부지 이 관객의 선택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왜 자꾸 심장이 떨려 잘 모르겠지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그림을 계속 바꾸려 안 그런 척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 왜 look at my eyes 머리 위로 너라는 거부가 날 삼켜도 이 느낌은 미스테이크라 해도 난 선택도 이상은 피하지 않을래 네, 6번 마스크의 웨이브였습니다. 두 사람의 가창력과 그리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리듬 타게 하는 아주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자, 심사평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규현 심사위원장님. 아, 여기 우리 마스크 팀을 보고 있으니까 처음 만났던 라운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에게 여보세요 한 소절로 저희를 다 그냥 흠뻑 빠지게 만들어 주셨었는데 오늘 와 그 여보세요 무대를 넘어선 무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희재 씨도 그렇고 이래 씨도 아니, 춤이 더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댄서분들이랑 같이 합을 맞추시는데 일곱 분이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와 정말 이 한 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댄서분들과의 합도 너무 좋았고 이래 씨는 뭐 보컬 레슨을 따로 받았나요? 아니 득음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아 우리 마스크 팀에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라이언 전 심사위원님 이제 눈물이 좀 멈췄다면 심사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 그 지금 우리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게 충격적이죠? 음악을 듣다가 예. 여러분들 지금 놓치신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두 분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곡이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거든요. 이게 지금 7명에서 9명이 소화를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트를 한번 제가 카운트를 하고 노래 갑자기 듣다가 파트를 카운트를 했더니 적어도 7명에서 9명이서 부르는 곡을 마스크 두 분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엄청 견고하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저 힘든 곡을 엄청나게 기분 좋게 소화를 한다는 것에 정말 투 덤즈업을 하고 싶고 정말 견고한 보석처럼 시원하게 노래 부른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티파니 형 심사위원님. 네 우리 마스크 희재 씨 레 씨 오늘 너무 여유도 넘치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저는 두 분의 하모니가 항상 너무 인상적이에요. 오늘도 역시 그랬고 앞으로도 서로 진짜 꼭 마스크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